아산시 배방읍의 지산체육공원의 조명탑 시설이 해가 이미 떠 있는 아침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인근에 위치한 지산체육공원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곳은 주된 산책 코스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조명탑이 이미 환해진 아침 시간에도 계속 켜져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나오면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전에 6시부터 7시 반이고, 저녁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자동 타이머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엔 켜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동화절기 해가 뜨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빨리 반영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조명이 낮과 밤하고 이게 시간적으로 하는데, 이게 해떠 있을 때도 조명이 켜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조그만 부분까지도 잘 살펴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공원이 갖고 있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아산신문이 지적했던 조명탑 배전반에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은 것도 여전했으며, 시설 이용 현황 기록을 책임져야 할 상주 관리자 역시 전무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산체육공원이 시민들의 혈세를 갉아먹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 당국의 세심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